그게 가끔씩 들여다보라고 사람을 보내놨더니만 그제부터 얘랑 할머니가 안 보인대서 저런 것도 안 들여놓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네요. 은하 씨. 잠겼어요. 은하 씨. 연이 어디로 갔을까요? 네, 실무관님. 이름은 정연이, 할머니는 김순이고요. 소재 파악 좀 빨리 좀 부탁드려요. 예. 은하 씨, 너무 걱정 말아요. 별로... 전데요. 연이가 집에 없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요? 아니, 은하 씨가 어떻게 지금 거기... 알고 있어요? 지금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? 검사님이랑 같이 있어요. 전화로 말씀 못 드립니다. 집으로 오십시오. 저 여기서 내릴게요, 검사님. 은하 씨,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?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서지현 씨예요? 죄송해요. 제가 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. 잠깐만요.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. 괜찮아요. 저 택시 타고 가면 돼요. 네, 전화 받았습니다. 연희는 어디 있습니까? 연희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. 어디 있는지부터 말하시죠. 무사히 있지만 어디 있는지 말 못합니다. 무사한 건 맞습니까? 무사합니다. 정현택에 대해서도 말 못하겠네요. 네, 못하겠습니다. 고은하 씨는요? 신세를 진 게 있다더니 신세를 오래 갚게 하네요. 신세 다 갚았습니다, 예전에. 그런데도 아직 빚이 있는 사람처럼 구는 이유가 뭡니까? 용건이 끝난 다음엔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. 검사님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신경이 쓰입니다. 신경이 쓰이는 게 접니까, 고은하 씨입니까? 내가 신경 쓰는 건 서지환 당신이고 고은하 씨를 신경 쓰는 건 당신이 알바 아니고. 그럼 나를 신경 쓰는 건 검찰이 관리하는 수영인 DNA 데이터베이스에 내 이름이 있어서입니까? 아니. 내가 10년 전 호텔에서 당신을 봤기 때문에. 내가 그 사건의 목격자고.